전남 여수에서 노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여수지부가 관내 노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위로하기 위해 제1회 다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행사를 마련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지부는 지난 23일 중흥동 대강당에서 관내 12군데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을 초청해 성인용 기저귀와 물티슈 등 12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여수지부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여수시에는 약 20여 곳의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시 지원을 조금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1차적으로 12곳의 요양시설을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팬티 기저귀 그리고 물티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조합원들이 낸 소중한 조합비지만은 그 돈의 일부에서 500만 원을 출연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수지부는 지난 1월에도 지부장 이취임식 행사를 통해 들어온 쌀을 형편이 어려운 아동지원센터 9곳에 전달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여수지부는 조합원 모두가 하나 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은 것부터 실천해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사업을 적극 펴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